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황입니다. 오늘 12월 22일 금요일인데요. 주말을 앞두고 소록스의 경우에는 10% 이상의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소록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며 앞으로 소록스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지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소록스의 경우는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지난 하락 흐름 이후에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둔화되면서 시세가 박스권에 머물렀었죠. 하지만 오늘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해주는 10% 이상의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다음주부터 전고점을 노릴 수 있는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소록스의 경우는 여태까지 어떤 이슈로 올랐어요? 1:14의 말도 안 되는 배율의 무상 증자 이슈로 올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는 점은 무상 증자라는 이 재료 자체가 단발성 재료예요. 즉 시세를 장기적으로 이끌 수 없는 단발성 재료라는 건데, 소록스의 경우에는 무상증자 이슈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장기적으로 올라온 모습이죠. 자, 이러한 흐름이 왜 나왔냐면 첫 번째로 소록스의 주가에 세력이 관여됐을 수밖에 없다. 세력이 관여했으니까 이러한 패턴이 나온 거겠죠. 두 번째로 무상증자 재료가 일반 배율이 아니라 1:14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배율의 무상증자가 발표됨으로써 이렇게 장기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점은 바로 고점에서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끝나는 순간, 이 무상증자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이 되는 구간에서는 무조건 여태까지 올랐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하락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자, 주가는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이 나올 때 재료에 의한 기대감이 꺾이는 구간에서 여태까지 올랐던 상승분을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록스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요. 여태까지 소록스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동반된 매도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현 주가에 세력이 남아있다. 그래서 재료의 관점으로만 봤을 때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상승 초기 자리까지 눌릴 수 있는데 아직 세력이 현 주가에 남아있어서 세력들의 보유 물량을 완전히 정리하기 전까지는 이 마지막 피날리 슈팅 흐름, 세력들의 보유 물량을 개미들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연출시키는 이 마지막 반등 흐름이 분명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록스 보유자 여러분들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상승 초기 구간까지는 무상 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고 있는 만큼 강한 폭락 흐름이 이어지면서 상승 초기 구간까지 눌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위치가 나올 때 절대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서 단기적인 반등 흐름을 연출시키면서 내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리면서 지금 소록스의 경우에는 5차 파동이 지나고 하락 3파가 본격적으로 나올 건데, 이 하락 3파가 나온 과정에서 단기적인 반등 흐름, 개미들에게 물량을 세력이 떠넘기기 위해서 단기적인 반등 흐름 한번 튀어 오르고 내릴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소록스가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 흐름이 이어질 때 전고점까지는 돌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애초에 무상 증자,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꺾이고 있고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소록스의 경우에는 현 위치의 반등 흐름이 전고점까지는 힘들 것이다.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하지만 소록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은 못 보더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손실에서 벗어나 약수익으로는 마감할 수 있다. 즉 여러분들의 본전 근처에서 탈출은 가능하다.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소록스 지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현 위치에서 무조건 비중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 위치에서는 비중 추가할 필요 없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소록스 보유하신 분들은 확실하게 탈출해야지만 앞으로 소록스 상승 초기 구간까지 폭락하는 이 하락 임펄스 피할 수 있다.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자, 소록스의 경우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소록스 지난 12월 11일 날 제가 36,000원 이상에서 재료가 소멸됐으니까 고점에서 전량 매도 하라고, 고집부리지 마시라고 36,000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 신호드렸어요. 36,000원 이상이면 어디요? 지난 최고가 39,000원 바로 아래 자리에서 정확하게 매도 신호 확실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 신고가 찍던 날에도 분명히 다른 유튜버들이 무조건 추가적인 돌파 흐름 나올 거라고 떠들고 있을 때 저 혼자서 신고가 찍던 날 지난 12월 8일 날
소록스의 경우에는 무상 증자 발표가 끝났고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는 구간인 만큼 앞으로 전형적인 하락 임펄스가 확대되기 전에 지난 신고가 39,000원 바로 아래 자리에서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정확한 매도 단가 보내드린 거였어요.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렇게 소록스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문자는 안 보내서 피할 수 있는 손실은 안 피하고 챙길 수 있는 수익도 안 챙기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7을 울펀으로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어떻게 드려요? 소록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현 반등 위치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서 지난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난 고가 부근의 3분의 2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소록스 앞으로의 반등 위치 이 반등 위치의 최상단 구간에서 확실한 매도가 잡아서 지금 소록스로 크게 손실 보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약수익 여러분들의 본전 근처에서 확실하게 탈출하면 되는 거고 이번에 소록스 지난 저점에서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앞으로 소록스 반등 위치에서 매도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무상 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꺾여지면서 전형적인 하락 임펄스 나오면 지난 고가에서 매도를 못해서 수익을 못 챙겼다. 상승 초기 금액까지 폭락하고 마이너스 80%의 손실 발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지 마시고 제발 소록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흐름 세력의 개미털기가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에서 매도 타이밍 이렇게 확실하게 받아가서 소록스 수익으로 마감하시라고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드리겠고요.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리폰으로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소록스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나중에 소록스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매도 못해서 마이너스 80%의 손실 발생하는 분들 이런 분들 없어야 돼요.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소록스의 정확한 매도가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소록스의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치나무 나와있죠? 위치나무번호로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소록스 현 위치의 마지막 반등 위치는 이번 폭락 흐름의 3분의 2 가격인 35,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과 세력들의 잔여 물량을 이번 반등 위치에서 어디에서 털지 여부는 모두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 소록스의 매도가를 잡아야 되는 만큼 소록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가로 분명히 탈출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소록스의 앞으로의 흐름 제가 다른 종목으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STX 이 종목도 어떤 흐름을 보였어요? 지난 고가 부근에서 인적 분할 이슈와 무상 증자 이슈가 끝났을 때 재료 소멸이 되는 구간 그동안 시세 분출을 이끌었던 기대감이 소멸되는 구간에선 마이너스 80%의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소록스는 어떤 자리예요? 이런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반등 흐름이 한번 남아있는 최고가 자리. 그래서 소록스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무조건 매도를 통해서 수익으로 빠져나와야지 앞으로 마이너스 80%의 이 폭락을 피할 수 있다고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소록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제가 소록스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 상승 초기 금방까지 폭락하기 전에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록스의 매매 타점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 잡아드리는 이 텔레그램 방 이 방의 경우에는 매일 5%에서 20%의 수익 노리고 매일같이 단기 종목들의 수익 안겨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모비스, 웰바이오텍, 블루엠텍 이 세 종목으로
단 하루 만에 70% 이상의 수익 안겨드린 만큼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앞으로 소록스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매도 타이밍 확실하게 받아서 소록스 수익으로 정리하시는 분들은 이 텔레그램방 입장하신 다음에 제가 매일같이 매매 타점 잡아드리는 이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 방은 어떻게 입장해요?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소록스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매도가는 문자로 답변해드리고 이 텔레그램방 입장시켜드려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소록스로 마음고생했던 만큼 매일같이 이렇게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 그냥 무료로 챙겨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방까지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소록스의 매매 타점은 구독, 소록스의 매매 타점뿐만 아니라 이 텔레그램방까지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텔 지금 당장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폰으로 구독 혹은 구독, 텔 지금 당장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이해하셨죠?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